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매 뚜리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하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용서와 믿음과 그리고 무익한 종의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까지 나병에서 고침 받은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20절에서 37절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인데 디모데가 마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3장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세의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성도들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경의 정신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반하는 믿음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 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렇게 콩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연자 맷돌은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 누군가를 시험케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절부터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성품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좀 믿음을 더해야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의 간구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루 7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믿음을 주소서 그러지 않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루 7번씩 용서할 만한 믿음은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을 달라고 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명령하면 이 뽕나무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오늘 초반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종이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주인이 어휴 수고했다. 양 치느라고 밭 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여기 앉아서 물 좀 마시고 식사 내가 차려줄게.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와서 저녁 차려. 밥 먹어야지. 그리고 겸상을 할 수 있으니까 겸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이 식사하는 거 지켜보고 뭐 반찬 떨어지면 가서 반찬도 주고 물도 따라드리고 그게 종이죠.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그제서야 종이 자기 먹을 거리를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열심히 일한 종에게 어떤 큰 인정과 그런 만찬을 베푸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다 무익한 종이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종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종이라는 어떤 대상은요, 인격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이 무익한 종의 운명과 같은 일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어지기 위해서,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무익한 종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순종으로 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 무익한 종은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가 다 포기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할 만한 권리를 다 내려놓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인 앞에서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 혹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시험당하여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실족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옮기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혹은 나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왜 생기게 될까요?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에, 목사님? 무슨 그런 정말 시험될 만한 말씀을.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해 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노합니다. 가만히 보면 외부적인 요인 같아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요. 그 분노가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여 바깥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표출되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분노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른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그 분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할 만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쓴뿌리들이 작용되어져서 분노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주장하고 싶은 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쳐줬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장되어지고 싶은 권리들인 것이에요. 2007년에 선한 목자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제 마음이,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유치부 사역이라도 좋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겸손하고 정말 가난했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근데 여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부 전도사를 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연기자가 돼야 됩니다. 연기를 엄청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치부 전도사님들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보시죠? 예, 얼마나 다양한 탤런트와 재능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 요즘 깨닫게 돼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3년, 4년 선한 목자교회 사역하면서 주님이 재작년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아, 이마만큼 여기서 사역했으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후임 후배 동역자들로부터 아, 그래도 오랫동안 사역한 목사님이시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 무익한 종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마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아,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일, 상함을 받게 되는 일,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애로부터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나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게 될 것이에요.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용서 안 될 일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인데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서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흩어졌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앞에 있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를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죄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무익한 종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왜 불화가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자녀와 부모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 이익을 찾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거 다 챙기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뿐이야?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실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보, 내가 무익한 남편이에요. 여보, 내가 무익한 아내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익한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천국 가정이 아마 모든 가정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 주님 저는 그저 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관계,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세상 가치관의 반대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해요. 무익한 종과 같은 우리의 심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도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또한 노아의 때처럼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알렸지만 사람들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반대 정신 또한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도 천국을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오늘이 또한 심판의 날인 것처럼 살아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을 만난다. 오늘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바램과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외의 바램은 모두 다 헛된 것들 뿐이겠죠.
오늘이 심판의 날인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대 정신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너희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이 다른 이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과 증오로 관계를 닫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오히려 닫힌 관계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에게 상함을 주는 일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믿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 관계를 닫아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일을 저지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무한한 하나님 용납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지체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닫힌 관계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관계의 닫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시험되어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닫힌 관계의 문이 열게 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용납함과 용서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자들을 일으켜주는 우리의 하나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2절과 15절 16절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병에 고침받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권리만을 구하고 주장하려는 죄의 본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종되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의로운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 옛 성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마땅히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이 되어지고 그저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용서되어지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품지 못할 일이 하나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귀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오늘이라는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니 이미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다 떠나가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하나님 범민도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판의 날인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오시는을 믿고 심판의 주로 오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붙잡았던 것 이 땅에서 허망한 것 붙잡아서 살았던 것 쾌락에 취하여 살았던 것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심판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하나님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믿음의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